애플이 폴더블폰 판매 시기를 최종 확정했다. 애플은 또 폴더블폰 개발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. 1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애플은 2027년형 폴더블 아이폰을 2026년 9월에서 10월경 판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. 애플이 예상하는 폴더블폰 판매 대수는 글로벌 기준 약 5천만 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. 이를 위해 애플은 최근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. 애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의 폴더블폰 개발을 위해 비전 프로 핵심 인력 상당수를 폴더블폰 개발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애플, 폴더블폰의 2026년 9월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말했다. 이달 초 애플은 6년 만에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를 시장에 출시한 바 있지만 이용자 반품 사태를 불러올 정도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. 이와 관련 애플 측은 제품 개발이나 출시 시기, 인력 재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.